국내 최초 찾아가는 강연! 인문학 버스킹!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최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지입니다. 야, 인문학 버스킹 MC가 됐다고 하니까 제 주위에서 무슨 프로그램이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약간 인문학이 멀게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갈까요? 가요, 가요, 가. 고, 고, 고. 고, 고, 고. 학생들, 학생들, 학생들! 학생들! 남고에서 정말 영지 씨의 독보적인 인기를 잘 봤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어떤 환호성을 받으러 우리 학생들 만나러 가볼까요? 네네. 강당 어디 있어? 강당. 강당 저기요. 고고고. 강당으로 고. 가가. 가. 아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와. 오케이. 다 따라와. 고등학생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인문학 강연. 마음의 양식도 채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인문학이란 이런 것이다 확실하게 보여주실 강신주 철학 박사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뭐 누구나 학창시절은 다 겪는 거고 저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학생들 보면 많이 속상한 게 옛날에는 대충대충 해서 대학 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네. 취업도 하고 생계가 유지됐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 아예 처음서부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상한 꿈도 꾸고 그랬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예, 예. 최악이면 취업하면 되니까 옛날은 최악이면 취업이었는데 지금은 최선이 취업이 돼서 그 말 너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많이 고등학생들에게 꿈을 묻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선망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2위가 건물주와 임대업자. 네. 건물주가 꿈이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사실은 그건 성인들 중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네, 많이 맞습니다. 있죠. 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중고등학생의 30%가 꿈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원하는 자녀 희망 직업을 조사해봤는데요. 1위가 역시 공무원. 2위가 의료인. 3위가 교사, 4위가 법조인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겉보기에는 뭐 버젓한 직업이지만 사실은 그 연봉의 안정이죠,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 됐으니까. 아니, 우리 그 강신주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사실은 학생들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또 우리 박사님이 거기에 맞춰서 또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목고 학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꿈, 고민이 있을까? 아, 궁금한데 빨리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고등학생, 너희의 목소리를 들려줘!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등학생들의 속마음, 지금 공개됩니다.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저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네, 선생님이 잘 오셨네요, 오늘 진짜. 그러니까요, 네. 꼭 필요합니다, 오늘. 아빠! 저는 주연 같은 멋진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맷돌 손잡이가 뭔지 아세요? 맷돌에 뭘 가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어이가 없네. 짧고 굵게. 박진혁군 멋있어요. 네. 네, 진짜 어이가 없네. 네. 엄마! 연기자의 꿈을 응원하시면서도 왜 절 못 믿어주시나요? 네가 연기라서 뭐 바빠놓고 살겠냐.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절 못 믿어주십니다. 엄마 좀 믿어주세요. 오늘 그 황희준 군의 어머니가 또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세요? 어머니. 처음에는 좀 갑자기 연기 학원을 간다고 해서
많이 당황하고 망설였는데 희준이가 이제 연기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희준 군을 좀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못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좀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기도 열심히 하고 엄마한테 항상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속마음을 얘기할 데가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힘든 점을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바쁘셨는지 제 이야기에 별로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말을 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제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이제 아무데도 속마음을 얘기할 데가 없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아들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오기가 무섭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요.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제가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방에서 일할 때도 따라다니면서 얘기해요. 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제가 일상적인 얘기는 엄마한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제 속마음을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가 변한 것 같아서 엄마는 많이 속상해. 옛날에는 말도 많고 다정했던 우리 재호였는데 탁에 앉으면 스마트폰만 보고 엄마하고 뭐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도 안 하고.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아이 아니에요. 엄마 걱정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저 이제 그냥 저대로 살게요. 왜 아들이랑 얘기하려고 그러지? 답답해 죽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이랑 왜 얘기를 하려고 그래? 머리 스타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제 꿈은 작곡가입니다. 걸그룹과 작곡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악기조차 다루질 못하고 작곡 노트도 없습니다. 과연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접어야 돼. 쓸데없고. 이걸 전문 용어로 대꿈이라고 그래, 대꿈. 대꿈. 아, 네. 오데오 가르마. 저 머리가 요즘에 이 중랑구의 유행인가 봐요. 면목구 유행인가요? 네. 유치원 선생님은 왜 여자만 합니까? 저는 원래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남자가 그런 꿈은 좀 꾸기에는 작다, 혹은 그거는 여자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느냐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초등학교 교사로 바꿨는데요. 근데 남자들도 세심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좋아하는 그런 남자들도 많은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 국내 최초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 인문학 버스킹! 방금까지 우리 학생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영지 씨 어땠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지금 벌써 생각하는 거나 뭔가 생각 뭐 깊이? 이런 게 더 깊은 것 같아요, 저보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어떤 고민들을 또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우리 강의가 시작될 텐데요. 자, 우리 강신주 박사님의 멋진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까 저기 저 대기실에서 여러분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 오늘 강연의 테마는 뭐냐면 이게 꿈과 현실. 꿈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꿈 없는 사람. 뒤쪽에도 꿈 없잖아. 꿈 없어서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꿈을 가질 나이가 아니에요. 꿈이라는 게 이렇게 진정으로 생기려고 그러면 언제 생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대학 정도 가서 아니면 대학을 안 가더라도 부모로부터 조금 독립했을 때 꿈이라는 게 생기는 게 사실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이 없다면 그건 정상일지도 몰라요. 일단은 왜냐하면 꿈을 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집이 부유하지 않다, 유학 꿈을 어떻게 꿔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도 유학에 대한 꿈을 못 꿨던 게 집안이 가난하니까 애초에 꿈을 안 꿔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꿈을 꾸지 못한다고. 애초에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대부분이 꿈이 없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조바심을 칠 필요는 없고 꿈이 나중에 분명히 찾아와요. 아까 많은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뭐 작곡가가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딱 들어봤었을 때 조금 당혹스러운 게 뭐냐 하면 꿈이 두 종류가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꿈이 있고 반면에 현실을 보여주는 꿈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아이거 북벽을, 그게 알프스에 있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북면이거든요. 보통 암벽에 매달려서 이틀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어떤 꼬맹이가 있어. 꼬맹이가 꿈을 꾼다고. 정상에 이르겠다라는 꿈을 꿀 수 있잖아. 그 아이가 진짜로 꿈을 꾸면 그 다음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 뒷산이라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팔굽혀펴기라도 해요. 암벽을 타려면 다리뿐만 아니라 손까지 강건해야 되거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온몸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5분 정도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로 꿈을 꾸고 있으면 팔굽혀펴기라도 하고 있어. 어째 작곡가 지망했던 분, 그 친구 누구더라 이름이? 정현이. 정현이 어디 있어요? 정현이의 코멘트가 너무 내가 웃겼다고. 자기는 악기도 연주 못한다. 작곡가가 되겠는데 악기를 연주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 꿈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다면 진짜 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당장 내일 내가 뭐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바로 와.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을 어떻게 밟을까가 바로 온다고. 잘 봐요.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요. 저기 가려는 게 저게 꿈이야. 저 방향이. 이렇게 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갔잖아. 저길 진짜 가려고 그러면 이 한 발부터 봐요, 사람들은. 이 한 걸음 걸으면 거기에 도달하게 돼요. 빨리 도달하나 늦게 도달하나의 차이야. 거길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 걸음을 지금 걸을까? 만약에 그게 생겼다면 진짜 꿈이 생긴 거예요. 반면 이 여 앞을 안 보고 저기만 보고 있다라고 그러면 안 가요, 다. 나는 음악을 할 거니까 수학 공부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이거에서 뭐해? 어차피 나는 그렇게 될 건데. 이러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무슨 말인지 알죠?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 걸음 안 걸으려고 저 멀리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아쉽게도 대부분 사람들, 어른들,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개꿈 꾼다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죠. 뭐겠어요, 그게? 그 돈을 벌고 싶은 거지. 벌고 싶은데 어떻게? 100억이 바로 나한테 오길 원한다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되게. 나로 하여금 노력하지 않도록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개꿈이고 현실을 부정하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희준이, 우리 희준이 어디 있어? 희준이도 뭔가 하고 있니? 연기 배우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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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자 말고 그건 저쪽이고 여기 한 걸음에서 뭐 하냐고. 연기책이나 연기 이론 이런 책들 사서 보니? 여기 있어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거 보는 거다. 네. 학교 공부하다 그걸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희준이는 꿈이 있다고 해도 되는 거야. 준혁이 어디니? 준혁이는 뭐가 되고 싶냐? 배우가 되고 싶다. 그치? 너는 뭐 하니? 저는 좀처럼 아직 막연한 꿈인 것 같아요. 너는 공부해, 그냥. 잘 생각해봐. 이게 내가 백일몽이구나.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보내기 위해서 난 공부 안 해도 돼. 난 나중에 배우 될 거야. 이런 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억지로 갖지 마요, 절대. 무슨 말인지 알죠? 꿈이 생기면은 행복한 게 아니라 아이고 북벽 갔던 그 꼬맹이 기억나봐. 오르겠다라는 꿈만 없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 그냥. 어우, 저기 높은 산 있네, 예쁘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아이가 그 꿈을 꾸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가 더 높아 보인다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꿈을 꾸면, 제대로 꿈을 꾸면 현실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다. 꿈을 갖는 거는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딱 갖는 순간 아주 놀랍게 힘들어져요, 현실이. 부모님이 경제적 조건이 어떤가, 나의 능력이 어떤가, 내가 배우로서의 능력이 있는가 막 보게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된다고. 나한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변에 누가 물어서 너의 꿈은 뭐니? 나중에 뭐 할래? 이렇게 했었을 때 함부로 멋있는 얘기 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는 뭐라고? 꿈 없어요. 만약에 꿈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루도 제대로 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기꾼 되는 거예요. 사기꾼. 그리고 여기 와서 사실 이렇게 아이러니한 건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줘요 이런다고. 엄마의 꿈을 꿔요? 여러분의 꿈을 꾸지?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막 설득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꿈이 확실하지 않고 확고하지 않으니까 안 그러는 거야. 엄마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세상이 두쪽 나도 이렇게 살 거야를 보여주면 누가 안 도와줄까? 방해는 안 해요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리니까 흔드는 거예요. 재현이 유치원 선생 하고 싶은데 초등학교 선생으로 왜 바뀌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그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러지? 주변이? 본인이 유치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에요? 꿈이기라도 해? 꿈인데 어떻게 접어?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접히면 난 죽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 느낌이 든다고요. 부모님이 의사가 좋은 것 같다. 법조인이 좋은 것 같다. 이 얘기는 부모님의 꿈이라고. 남의 꿈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꿈은요. 여러분이 꿔야 되고 여러분이 스톱해야 돼. 머릿속에 그걸 넣어놓고. 아까 이제 여기 듣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훈이. 어머님이세요? 이게 지훈이는 어머니와 소통이 안 된다. 재호 어머님은 아들과 소통이 안 된다. 제가 얘기를 드리면 꼬맹이 때 있죠. 꼬맹이 때 엄마랑 얘기가 되잖아. 근데 아이는 어머니 생각 이상으로 커져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옛날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느낌은 나를 애기로 보는 것 같아. 그런데도 자꾸 아이한테 강요한다? 옛날에 꼬맹이 동물로 돌아와서 내 품에 있으라고. 포인트가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님 문제예요. 어머님. 그래서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아이만 키웠던 어머니로서는 슬픈 거야.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잖아요. 견문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아이는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가면서 견문이 넓어진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 어머님이 나이는 많으시지만 아이의 정보량은 어머님보다 이만큼 높고. 그래서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게 키우려면 어미가 어미 자신도 키워야 돼요. 아이가 대학 진학하고 20살 되고 결혼했을 때 할머니가 됐었을 때도 애가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오도록 만드는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훈이 어딨니? 지훈이 저 있고. 지훈이 어머님이세요? 네. 왜 아이가 왜 깝깝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말을 존중을 안 해주고 엄마 의견대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엄마 주장이 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주장이 세다고? 네. 엄마 주장이 세? 네. 제 말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생각 말할. 엄마 생각만 말한다? 많이? 어떠세요? 엄마 생각만 말한대.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에? 저는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걸 되게 즐겨하고요. 아이들 얘기 듣는 걸 제일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저 아들은 네. 안 그런데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네. 심각한 문제다. 제가 하나만 가르쳐드릴게요. 지윤이랑 어머님한테. 사랑하는 거는요, 누구 사랑하잖아.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말을 듣게 돼 있어.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이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면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그 여자친구가 뭘 원하는지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많이 들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안 그럴 것 같아요?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 얘기를 듣는 거야. 어머님도 마찬가지다. 그거는 본인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아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부터 해봐요, 한번. 말 안 하기. 네. 그래서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 그냥. 말을 많이 안 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래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 관계 좋아져요, 금방 좋아져.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꿈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 꿈은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게 하는 꿈이 있고 가짜 꿈은 뭐라고?
현실을 안 보이게 해준다는 꿈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꿈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꿈은 반드시 생겨요. 내일이 생길 수도 있어. 내년에 생길 수도 있어. 대학 가서 생길 수도 있고요. 늦으면 30대라도 생겨. 생기면은 이루어야 돼요. 꿈은 여러분이 시작할 거고 여러분이 마무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것만 가슴속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국내 최초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 인문학 버스킹. 이제 다음 장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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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 지금 힘차게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강연 들으면서 뭔가 가슴속에 있던 응어리를 다 배출한 것 같아요. 꿈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꿈이 있는 사람이 더 괴롭고 힘들다 라는 점에서 오늘 꿈이 있었는데 딱히 괴롭고 힘든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반성의 시간이 됐어요. 서로 이제 엄마랑 서로 들어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